전에 여러분들도 이제 언론을 통해서 아시겠지만 그 지난 16일 날 그 라스베가스에서 미국에서 7년 동안 거주하시고 또 최근에는 3개월 전에 결혼까지 하셨는데 저희도 일단 기자회견을 시작하고자 합니다. 저희가 민주학교에서 제가 지난 몇 년 동안 많은 그 이민자 커뮤니티들을 이민자분들과 여러 가지 활동과 그런 이민자분들의 어려운 사연을 들으면서 아니 상원 목사님의 특별에 다음 주 오늘 토요일에 자투가 될 수 있도록 그걸 촉구하는 행진을 하고 있고요. 그리고 지금 연방 상원이 지금 휴회 중인데 지금 각 상원은 지방 그 어떤 미국 사회, 이민자 사회의 모습을 볼 수 있지만 또 그와 반대로 자분들, 신부님들이 한 달 동안 금식 기도까지 하시고 또 마오니 추기경이 인도적인 미국 사회, 인도적인 이민 개혁을 위해서 어떤 성명서도 발표하시고 또 잘 아시겠지만 3월 초부터 필라델피아에서 5천 명 그리고 DC에서 3만 명 프란시스코에 있는 연방청사 앞에서 천막을 치면서 지금 단식 농성에 들어갔습니다. 그리고 27일 날 저희가 LA에서는 25일 날 우리가 원하는 선비비자 영주권 취득 그런 안이 통과가 되고 센센브러나 법안이 부결될 수 있도록 하는 그 표결이 중요한 표결이 25일 날 27일로 이런 그 잠자는 사자와 같이 일어난 이민자들이 전국적으로 지금 거의 들고 일어났지 않습니까?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그런 흐름들을 그런 힘을 다시 4월 10일 날 저희가 집결해서 우리 올바른 그런 이민 개혁 정책이 이루어지는데 저희들이 그 노력을 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. 그래서 오늘 그 바쁜 시간에 저녁까지 저희 실무자분들 또 저희 자원 활동가분들이 매일 밤에 지금 한인 1,000명을 대상으로 꼭 행진에 참여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편의장님도 더 뿌릴 거고 그리고 지금 한인 노인 아파트 한인 그 양로 보건 센터에 가서 발표회도 하고 또 전단도 붙이고 포스도 붙인 일도 했고요. 또 아직 또 우리 협회라든지 봉제 협회에서 적극적으로 가입되어 있는 그런 우리 한인 분들 단체 분들에게 연락을 해서 좀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하실 수 있도록 저희들이 일단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. 그 상원의원하고 네네. 무슨 뉴스에 나오대 백악관 전화번호도 그랬고 지금 집코드요. 90057 90057 예, 여보세요? 여보세요? 이 법안이 통과되면 한 사람 두 사람이 문제 아니라 예, 레이노 커뮤니티 한국 사회 전체가 큰일입니다. 제발 좀 잘 부탁해서 반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. 예, 수고하세요. 고맙습니다. 제 이름도 어쨌든 간에 이 법안은 원주민이단 말이야. 그래서 원주민이 볼 때는 그 사람들도 서름이 일이자단 말이야.
그럼 나는 또 거기 오시고 하나 또 하나 있는 게 콜럼버스 데이크는 있잖아요. 콜럼버스가 미국 계획을 발표했다고. 그저 알았다. 아 여기 이런 계획이 있는 걸 알았다. 사실 그 미국 계획인지는 모르고 자기 죽었잖아요.